안녕하십니까. K-MOOC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9주차. 9주차에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 경사하강법의 응용에서는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문제를 학습하겠습니다. 이 최소 제곱 문제 우리는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최소제곱 해법을 앞에서 배웠었죠. 지금은 이 AX equal B라는 선형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연속함수 F of X의 그 최소제곱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 최소제곱 문제를 바로 경사하강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제곱 문제는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솔루션 유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 차이는 앞에서 소개한 경사하강법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일변수 함수 f of x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학습한 최소제곱 문제는 그 독립변수가 최소 2개 이상인 다변수 함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이제 일반화가 됩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경사하강법 알고리즘. 자, 다변수 함수에 대한 초기 근사에를 베타 U1, Rn 안에 있는 U1으로 보고, 허용 오차 토러런스를 아주 저기 0에 가까운 그런 양의 그 숫자로 보고요. 뭐 10에 마이너스 6승, 7승 같이. 그다음 학습률을 에타를 똑같이 준 다음에 K를 1로 하고 알고리즘을 시작합니다. GK는 그레디언트 E of U K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일변수일 때는 우리가 그냥 도함수를 사용했었죠. 여기서는 다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곧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레디언트 of E of U K를 GK라고 놓고, 그러고 이 GK의 노름이 엡실론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럼 알고리즘을 멈추고, 아니면 UK 플러스 1을 UK 마이너스 에타 GK로 놓고, 그래서 조금 더 줄여줘서, 그래서 UK 플러스 1을 잡아주고, K를 K 플러스 1이라고 놓고, 다시 돌려서, 그레디언트에 U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 GK 플러스 1을 구하고, 그것이, 노름이, 토러런스 이내에 있으면 멈추고, 아니면 또 반복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유일한 차이는, 변수가 하나가 여러 개로 n개 변수 함수로 늘어난 거고, 도함수가 그레디언트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 대한 이 경사하강법도 기본적인 구성은 일변수 함수의 경우와 완전히 같습니다. 스칼라 x가 벡터 u로, 또 절대값 g가 벡터의 노름, g의 노름으로, 또 도함수 f' of x가 도함수 다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 역할을 하는 그레디언트 델타 E of U로 바뀐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대학 수학에서 학습하니까, 또 우리 이미 배웠을 테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정의만 다음 자리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실제로 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XY를 독립적으로 변환하는 두 변수라고 하고, G를 제3의 변수라고 한 후에 XY의 값이 각각 정해지면 여기에 대응하는 g 값이 정해질 때 우리는 g equal f of x라고 해서 이변수 함수로 표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변수의 함수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함수를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 공간에서 xy 및 g equal f of xy는, 즉 xy g는 이렇게 또 하나의 점 xy g로 표현 또 생각할 수 있고, XY가 움직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제 공면이 움직이게 돼서 G equal F of XY의 그래프는 이 공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범위에서 이변수 함수 G equal F of XY equal minus XY의 E d D minus X제곱 minus Y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XY 변수를 두 개로 정의해주고, F of XY를 마이너스 XY의 익스포넨셜,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주어서 3차원 플롯 하는데 3D멘전을 플롯을 해서 F of XY를 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Y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로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는 이렇게 3차원 그래프에서 아름답게 또는 어글리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의 요 극값,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을 구하는 문제가 바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옵티마이 솔루션을 주는 결정적인 그런 알고리즘들이 됩니다. 자, 위의 그래프에서 산의 정상에 해당하는 부분 자, 그래서 이변수 함수는 극대값을 갖게 되고 계곡의 이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극소값을 갖게 됨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변수 함수의 도함수에 해당되는 개념이 필요하는데 이를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 f of xy의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레디언트 오브 f of xy는 첫 번째 성분은 이거는 2 by 1 벡터인데 첫 번째 성분은 f의 x에 대한 도함수고 두 번째 성분은 f의 y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 라운드 f 라운드 x는 f를 변수 x에 관해서 편미분한다는 의미로 x를 제외한 다른 변수는 모두 상수로 취급하여 미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그냥 도함수 구한 것과 똑같은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라운드 f 라운드 y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는데 y 외에 나머지는 다 상수로 생각하고 도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g equal f of xy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변수 xy를 정해주고 f of xy를 정의한 후에 이 f of xy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주시오 하면 바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첫 번째, 이게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두 번째 성분은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그래서 그레디언트 of xy는 이렇게 f of, 그레디언트 of f of y는 이 첫 번째 파셜 데리버티브 of f with respect to x, 두 번째는 partial derivative of f with respect to y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자, 이것이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 그레디언트로 가면 같은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3개 이상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f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f의 그레디언트는 첫 번째 성분은 f의 x1에 대한 partial derivative, 두 번째는 f의 x2에 대한 도함수, 마지막은 f의 xn에 대한 편 도함수를 구해서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함수를 바꿔주고, 여기서, 여기 변수를 4개를 주고, 그 사변수 함수를 준 후에, 그 함수, 사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라는 명령을 주면 똑같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바로 구해서 그것의 극값을 구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최소 제곱 문제에서 첫 번째로 들었던 5.2절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 각 데이터 xi, yi에 대해서 xi를 1차 함수 y equal a plus bx에 대입하여 얻은 값을 yi hat이라고 하고 그러면 yi의 hat은 a plus bxi가 되겠죠. 이것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진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각 데이터와 근사식 사이의 오차, 오차의 제곱, 이렇게 오차의 거리를 이제 제곱으로 구하니까 노름으로 이 최소가 되는 ab를 구할 수가 있으며 데이터에 대하여 이 오차를 더한 오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요 앞에서 2분의 1을 주는 것은 앞으로 도함수 구하고 할 때서 상세되게 하기 위해서 단지 계산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준 것뿐이니까 크게 의미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E of U, 그래서 변수가 여기서 A, B에 대한 함수로 요 에러를 표시하면 요 에러들이 그 차이를 스퀘어루트로 이제 제곱을 해서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제곱이 됐으니까 이제 노름이 스퀘어루트가 없으니까 여기 노름에 스퀘어 해주면 되죠. 즉,
AU-Y의 difference, 에라, Y, 에라의 제곱을 해주고 2분의 1 해준 것을 이렇게 함수로, 에라 함수로, 오차 함수로 정의해 준다면, 우리가 이 오차 함수에 대한, optimization problem, 요거 오차를 minimize 하는 요 U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사하강법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초기 조건을, U 벡터, 그걸 이게 2 2 by 1 벡터니까 1, 1로 하고 허용 오차를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 하고 학습률을 에타 이퀄 0.1로 두면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지죠.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면 이 변수 AB를 정리해주고 오차함수를 그대로 정리해줬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2의 요 오차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 오브 2로 놓고 그 다음에 초기 근사해를 1, 1로 놓고 허용오차를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 놓고 학습률을 0.1로 놓고 그리고 아까 똑같은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U의 에타 마이너스 G죠. 그래서 그걸 다시 U로 놓는 것이죠. 반복해서 프린트아웃을 이제 하고 그몇번 만에 끝났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고리즘이 바로 돌아가서 성공하고 U스타를 1.5와 1.0으로 주고 요 에라는 적당하게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서 반복 횟수는 106회 만에 끝나게 됩니다. 자, 이에 의미하는 바는 A는 1.5, 즉 2분의 3이고 B는 1, 그래서 BX, 그러니까 1X. 그래서 A 플러스 BX, 즉 2분의 3 플러스 X 이퀄 Y가 바로 우리가 원했던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의 해인 최소 제곱 솔루션을 구해서 그걸 계수로 하는 최소 제곱 직선이 구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찾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4절에 있는 X와 Y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베스트 핏 하는 2차 함수 Y equal A plus BX plus CX 스퀘어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 커브죠. 그때 오차를 나타내면 E of AB는 이렇게 그 변수가 ABC, ABC죠. AU-Y의 차이가 에라죠. 에라의 노름의 스퀘어하고 2분의 1 주는 것을 E of U라고 놓고 요거에 요 함수에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면 아래 베스트 핏 커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 조건을 U를 1, 1, 1로 그리고 허용오차는 똑같이 10-6승으로 에타는 좀더 작게 잡아주죠. 0.01로 두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을 얻게 됩니다. 코딩이 변수 3개를 정의하고 오차함수를 정의하고 그레디언트, 2의 그레디언트를 그레디언트 2라고 놓고 초기 벡터를 1, 1, 1로 하고 그다음 토로런스는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 하고 학습률 에타를 0.01로 두고 그러고 레인지를 5000으로 둔 다음에 알고리즘을 똑같이 계산하죠. 노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U-에타에 곱하기 G를 해서 다음 U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 톨러런스가 보다도 작은 GN을 구하면 그러면 알고리즘 스톱하게 하고 한번 돌려보니까 자, U하고 에라 펑션 그다음 반복 획수를 적용했더니 이제 돌려보니까 알고리즘이 성공돼서 나온 답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A는 1, B는 2.5, C는 마이너스 0.5가 나오고 에라는 10에 마이너스 12승 정도로 아주 작아지고 그게 도달하기까지 반복 횟수가 4200회를 거쳤습니다. 4200회를 거쳐서 2차 함수 y equal a는 1, b는 2.5, c는 마이너스 0.5를 얻어서 우리가 y equal a plus bx plus cx 스퀘어, 즉 y equal 1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이라는 최소 제곱 곡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점을 지나는 이런 곡선을 베스트 핏 커브, 리스트 스퀘어 곡선을 구한 셈이 됐습니다. 이 경사각법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인공지능과 최적화 중에 경사각법과 최소제곱 문제 해. 자, 여기에 그레이디언트 메소드만 따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쭉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보면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소개해 줬었죠. 그리고 오차를 또 개념을 해서 이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와 또 수렴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를 고려해서 적당한 초기 근사회와 허용 오차하고 학습률을 줘야 된다는 걸 실습했고, 그래서 이 함수의 임계점을 줘서 이 볼록인 경우에 알고리즘이 31번 돌아가서, 그래서 이 우리의 극값을 이제 구해주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31회 동안 수렴해서 극값을, 요 극소값을 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응용 문제, 요 최소 제곱 문제, 또 커브 피팅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아까 얘기했죠. 요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이변수 함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3차원 그래프로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극과 요 봉우리, 요 극값과 요 계곡, 요 값을 요 구할 수 있게끔, 요 어떻게 구하냐, 값을, 요 꼭지점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학습했고, 그걸 위해서 그레디언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했고, 그래서 요 f of xy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요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n변수 함수일 경우에 그레디언트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고,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커브 피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디언트를 이용하고 함수를 주고 에러를 주어서 하면 알고리즘이 106번 해서 에러가 아주 작게 나오면서, 에러가 완전히 작을 수가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에러들이 어차피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제곱 곡선을 여기서는 구했고요. 그리고 이 베스트 커브 피트 할 때는 에러를 굉장히 작게 작아줘도 되는 것입니다. 학습률을 아주 좋게 잡아줬는데, 자, 보시면 이거는 몇천 회를 돌아갔었죠? 즉 4200회의 알고리즘이 돌아간 겁니다. 4200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원하던 이 커브를 구해준 겁니다. y콜 a 즉1 플러스 b 2.5x 마이너스 c 플러스 c 즉 마이너스 0.5x 제곱, 요게 우리가 얻은 최소 제곱 곡선이고, 요게 그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론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실제 코딩을 실습해서 실제 응용을 하는 과정까지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배운 이 경사하강법 최소제곱 문제의 해는 그야말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론이기도 하고, 인공지능,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산을 대신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를 위해서 이번 9주 차에는 경사하강법과 그 경사하강법의 응용으로 최소제곱 라인 커브 구하는 과정과 극값, 극소값 을 배우는 이론, 알고리즘, 그리고 코딩을 실습했으며, 그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요 알고리즘을 활용했고, xk 플러스 1은 xk 마이너스 에타의 gk, 여기서 에타가 학습률, 우리가 보통 0.01 정도 놓고 시작했죠. 그래서 요 미니멈을 구하는 문제를 학습했고,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그 값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하면서 이전에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을 참고하고,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들을 문의사항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미적분학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순열, 확률 통계 부분의 지식을,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확률 통계 부분의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